안녕하세요. 꽃담 자유스토리입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꼭 외출하실 때 거치력 하나씩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주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달기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날씨지만은 요즘 감기 환자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저렴하고 예쁜 애들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런 애들 갈게요. 네, 요런 애들 가겠습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8.5 보시면 되고요. 8.5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6cm 정도 보시면 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직사각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물고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 5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제가 이걸 할인 좀 해가지고 오늘 5만원씩 할 거예요. 한 개에 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수분 가겠습니다. 정수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나비가 한 마리씩 앉아 있는 분이고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밑에 정수 마크가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제가 여섯 가지 색깔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색깔이 여섯 가지입니다.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몸판에는 또 이렇게 또 문양이 다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이런 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한 5.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에다가 높이는 한 9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당 16,000원씩 6종을 하면 96,000원이에요. 96,000원이지만 한 세트 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할인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96,000원이지만 8만원에 가겠습니다. 8만원에 갈게요. 그러면 화분 하나가 그냥 새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잔잔한 꽃이 이렇게 있는 아이보리 바탕에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다리랑 봐주시고요. 요거 정수분입니다. 여기 정수 마크가 다 있죠? 이런 분입니다. 요거 진파랑 노란 색깔, 요거 빨강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에서 한 개당 18,000원씩이에요. 54,000원이지만 5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8cm 보시면 되고요. 8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7.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컵을 안에 넣었을 때 쑥 들어가고 여유가 조금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포트 하나씩이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종에서 요거 54,000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요거 2번 봐주세요. 2번 색감이 이렇습니다. 1번과 2번을 같이 하시면은 더블되는 색깔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것도 보라 색깔이 있고요. 보라입니다. 요것도 핑크가 있고요. 요것도 하늘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54,000원이죠. 5만원 가겠습니다. 1번, 2번을 한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1번, 2번을 한 분이 가져가시면은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두 세트를 하시는 분한테는 요 인형 요기 두 개 가게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저같이 이렇게 심어서 키워도 괜찮습니다. 물구멍은 없어요. 이거 용도는 원래는 요지꽂이 뭐 이런 용도, 꽂이 용도로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화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6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또 예쁜 귀여운 소품으로 갈게요. 여기 LOVE 러브입니다. 토끼입니다. 토끼 이렇게 네 마리가 있습니다. 러브라고 써 있고요. 요거는 킵장이나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아니면 뭐 누구 선물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만원 가겠습니다. 한 개 다 5,000원씩이죠? 토끼 네 마리 해가지고 러브 해가지고 2만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요. 킵장 같은 거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토끼가 또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얘네들도요. 이것도 러브라고 돼 있습니다. 한 세트에 이렇게 해서 4개 해서 2만원에 가겠습니다. 달기 위에 그냥 큰 화분 위에 하나씩 이렇게 얹어줘도 괜찮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깜찍하고 예쁘네요. 네, 이번에는 루시가든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루시가든 이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아주 예쁘죠? 꽃다발입니다. 꽃다발 화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도 또 이렇게 돼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 개당 43,000원이에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10.5 보시면 되고요. 10.5에도 높이는 8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43,000원, 얘도 43,000원이에요. 얘는 또 10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하지만은 두 개 묶어서 할인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요. 두 개 하면은 86,000원이지만은 할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요거 76,000원에 갈게요. 이 종에서 76,000원 보내겠습니다. 쓰시기 아주 좋을 거고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요. 이렇게 보석도 반짝반짝하고 뒤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76,000원에 갈게요.
할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소파기 요거 가겠습니다. 루시 같은 소파기입니다. 아, 얘네들은 또 한 개당 38,000원짜리예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 9.5 보시면 되죠. 9.5하고 높이는 한 8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물입니다. 요 색감하고 이렇게 다리 일치형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뒤도 보여드릴게요. 뒤도 이렇게 나 있고요. 한 개당 38,000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이렇게 예쁘죠? 38,000원이지만은 요것도 한 분이 두 개를 묶었으니까는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76,000원에서 66,000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할인 많이 했습니다. 두 개 다 묶어서. 할인 많이 했습니다. 아주요. 네, 이번에는 더 나은 공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문입니다. 아주 예쁘죠? 생긴 형태 한번 봐주세요. 그림이 나리꽃인데 상당히 예쁩니다. 아주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런 문입니다. 색감도 여기 은은하죠? 여기는 노란색 바탕을 칠해주셨고, 여긴 살짝 이렇게 핑크 바탕을 칠해줘가지고, 색감이 참 이쁩니다. 전쪽도 한번 봐주세요. 전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요거 12만원짜리예요. 입구 사이즈 13 보시면 되고요. 13에다가 12.5 정도?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한 개당 12만원입니다. 12만원이지만은 요것도 할인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11만원에 가겠습니다. 11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예쁩니다. 아주. 네, 이번에는 아주 물마름이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이런 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약칠이 안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걸로 재볼까요?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물마름이 좋습니다. 눈판이 유약칠이 안 되어 있어요. 다육이 심어놨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화분이 자연미가 있어요.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3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요거 제가 할인해가지고 5만원씩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네, 3종에서 6만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조각이 있어요. 그림이 아니고 조각이죠. 이렇게. 이렇게 입구도 이렇게 후릴 잡혀져가지고 이것도 사이즈 좋습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높이도 10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유약칠이 안 되어 있는 화분이고 색감들이 다 예쁩니다. 이렇게요. 3종입니다. 3종이면 6만원이지만 한 개당 2만원씩이에요.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5만원 가겠습니다. 큼직한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사이즈 좋죠? 보통 군생식이 좋아요. 이런 분입니다.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고요. 전쪽에 이렇게 살짝 들어갔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규트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4 보시면 돼요. 13.5 정도.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4 거의 다 나옵니다. 높이는 한 10.5, 11이 거의 다 나오죠? 그런 분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군생이나 창신기 아주 좋은 그런 분입니다. 뺑 돌아가면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뒤도 이렇게 또 포인트를 또 줬습니다. 여기 타미공방 분입니다. 요거 63,000원이지만은 그때 뛰겠습니다. 6만원에 갈게요. 화분이 너무 이렇게 단단한 고열에서 구워진 화분이라서 상당히 단단합니다. 아주 야무지고 단단해요. 네, 이번엔 또 이런 화분을 가겠습니다. 요거 초이공방 화분이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이렇게 꽃밭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생긴 형태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약간 화병 스타일이죠. 화병 스타일이고 다리도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일체형이라서 물마름도 좋고 화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쪽도 봐주세요.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0.5에다가 높이는 한 13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거 55,000원 가겠습니다. 요거는 55,000원 갈게요. 화분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네, 이번엔 아주 예쁜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롱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한 11.5 정도 보시면 되세요.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6.5 정도, 17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꽃 속에는 또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요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이죠? 뭐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화분이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8만원짜리에요. 8만원짜리지만은 할인 조금 해드릴게요. 이것도 할인해서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넣으시나 롱본이라서 목대 있는 애들이나 살짝 늘어지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바탕이 아이보리라서 더 깔끔하고 예뻐 보이네요. 예쁩니다, 아주요. 네, 이번에도 아주 이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난간에 소녀가 모자 쓴 소녀가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고요. 그림 자체가 참 이쁩니다. 그리고 하늘이랑 표현한 거를 기법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13만 원짜리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이고요. 11 나오고 키는 한 1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리랑 봐주세요. 아주 멋있죠? 이런 분입니다. 요거 13만 원이지만은 제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요거는요. 12만 원에 가겠습니다. 13만 원이지만은 12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거는 작가님이 그림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가격을 매기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롱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그림이 있고 여기 빨간 대문이 있고 빨간 대문이 있고 장미 꽃다발이 있고 소녀가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귀엽죠? 요 강아지도 한 마리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14만 원짜리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11.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구가 아주 큼직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레분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요거 14만 원 나왔지만은 요것도 할인을 좀 많이 해서 13만 원에 가겠습니다. 13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뒤까지 이렇게요. 네, 이번에는 아주 대품을 심을 수 있는 큼직한 분입니다. 이런 분은 잘 안 만드세요. 주문이 아니면은 잘 나오질 않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앞모습, 여기가 앞모습이고요. 여기 앞모습입니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뒷입니다. 앞뒤가 아주 여기를 앞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정성을 들이셨어요. 여기 뒷모습입니다. 앞모습이고요. 이렇게요. 굉장히 멋있어. 하모니 진짜 멋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입구 전쪽을 살짝 이렇게 늘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꽤 큰 애가 올라갑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22.5 보시면 되고요. 22.5 하고 높이는 한 15.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큰 분 옆에 놨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큰 분입니다. 이거 큼직한 대품 심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거 22만 원 나왔지만은 제가 10% 할인하겠습니다. 이거 20만 원에 가겠습니다. 22만 원이지만은 20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분은 주문 아니면은 나오질 않는 그런 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귀여운 동물분으로 가겠습니다. 타미공방분이고요. 이것도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여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강아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여기 꽃그림이 이렇게 삥 돌아져 있고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참 좋아요. 얘네들. 사이즈, 입구 사이즈가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높이가 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옹기토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일체형이라서 아주 예쁜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네요. 스포츠카를 타고 어디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요거 7만원짜리예요. 7만원짜리지만 할인 좀 하겠습니다. 할인해서 이것도 할인해서 6만원 전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보리 색감에 이렇게 바탕에 있는 동물분입니다. 이렇게 꽃잎이 흩어져 이렇게 떨어져 날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빨간 스포츠카에 세 가지 동물이 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꽃그림이랑 봐주시고요. 꽃도 아주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것도 7만원짜리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3.5, 14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3.5에다가 높이는 한 12 정도. 이런 분입니다. 7만원이지만은 요것도 할인해서 6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얘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란히 쓰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트 같으네요. 나란히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토마르분 가겠습니다. 물마름도 좋고 그런 화분이죠. 기능성을 겸비한 화분입니다. 물마름 상당히 좋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복 입은 아가씨들이 아주 예쁩니다.
외경을 찍게 9.5 보시면 되고요. 10cm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1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45,000원짜리예요. 얘네들이요. 색감 봐주세요. 1번이고요. 요거 2번이고요. 요거 3번입니다. 3번이고요. 또 4번은 보라입니다. 4번이고, 5번은 또좀 이렇게 화려한 치마네요. 5번입니다. 한 개당 4만 원씩 가겠습니다. 아, 5종을 다 하시면은 22만 5천 원이지만 20만 원에 가는 겁니다. 5종 다 하시면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화분은 한 개, 낱개는 4만 원씩 가겠습니다. 네, 꼬박꼬박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 세븐이고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다 이렇게 예쁘게 나 다리랑 이렇게 일체형입니다. 장미를 참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공방이에요. 여기는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3만 원, 3만 5천 원, 요거 5만 원입니다. 이그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런 수제분들은 두 개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있고 11.5, 12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12 거의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11.5고요. 또 얘는 8.5. 9cm 거의 다 나옵니다. 8.5고요. 높이는 9cm고요. 아, 얘는 또, 얘도 또 입구는 뭐, 8cm, 8.5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얘도 입구는, 또, 입구는 똑같습니다. 높이 8cm, 8.5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3종 이렇게 묶겠습니다. 요거 3만원, 35,000원, 5만원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일체형이고 그래서 쓰시기 아주 좋을 거예요. 아주 예쁩니다. 화분이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요거 3종이면 전부 다 11만 5천원이에요. 11만 5천 원이지만 할인 좀 많이 하겠습니다. 3종 해가지고 10만 원에 갈게요. 3종에서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화분이 아주 단단하면서 또 고온에서 구워진 화분이라 굉장히 화분이 단단합니다. 예쁘죠, 아주요? 그 다음엔 또 성공방 가겠습니다. 이런 분 갈게요. 요거는 한 개당 44,000원 짜리예요. 다리랑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요거 수국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당 44,000원입니다. 옆에까지 이렇게 다 그림을 보석을 박아서 꽃잎을 만들어 주신 그런 화분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44,000원입니다. 두 개면은 88,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이거요. 두개 7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냥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8,000원이지만 할인 많이 해서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좋은 기회일 거예요, 아마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국민 화분이라고 할수 있는 도양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또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5종을 묶었습니다. 여기다 군생 심어주면 아주 예뻐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높이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복주머니 같이 이렇게 살짝 이거 더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을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아주 예뻐요. 밑마름도 좋고요.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육이하고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화분 이렇게 5종 해가지고 한 개당 16,000원씩이에요. 5종이면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지만은 요거 제가 5천 원 할인해서 7만 5천 원씩 가겠습니다. 5종에서 7만 5천 원 갈게요. 쓰시기 아주 좋아요. 뭐를 심어도 괜찮습니다. 창을 심어도 괜찮고 군생을 심어도 좋습니다. 입구 쪽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가지고 더욱더 큰 애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살짝 내려줬습니다. 입구 쪽을요. 네, 이번에는 합식하기 좋은 문입니다. 합식을 해도 괜찮고요. 이런 데다가 또 옆으로 자고 자는 애들 심어주기도 좋은 그런 분이에요. 아주 예쁩니다. 타원형으로 생겼죠? 이런 스타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3 보시면 되고요. 13 보시면 되고 폭도 한번 재볼게요. 폭은 또한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8.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개당 12,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얘네들이요. 이렇게 5종을 묶었습니다. 5종 묶으면 6만 원 나오지만은 요것도 할인을 좀 해드릴 거예요.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6만 원이지만은 할인해서 5만 5천 원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코노 같은 종류 심어줘도 아주 예쁩니다. 뭐를 심어도 예뻐요. 자고 다는 애들 쌍두 같은 거 심으면 아주 쌈 쓸모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분들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5종을 묶었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이에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빨간 포도 사이즈입니다. 7cm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7.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이런 분입니다. 닭이 심었을 때 굉장히 예뻐요. 이런 분입니다. 5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5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요거 롱분으로 갈게요. 요거 살짝 사각 롱분이죠. 나란히 붙여 쓰기 좋은 분입니다. 올릴 때마다 다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이 화분은요. 12.5 정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화분이.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한 6cm, 6.5 정도. 7cm가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6.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닭이 심었을 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사진 보내오셨는데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 화분이요. 이렇게 해서 한 개당 13,000원씩이고 5점 65,000원이에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이것도 6만원 가겠습니다. 아직 도양분은 쓰시기가 좋아서 도양분들을 다들 좋아하세요.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아주 근사한 화분 가겠습니다. 화분 진짜 멋있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나왔어요. 다리랑 한번 봐주세요. 색감이랑 너무너무 오묘하고 예쁩니다. 한 개당 6만원짜리입니다. 이거 6만원짜리지만은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6, 17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색감이 있고요. 또 이런 색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17, 요거 17이 나오네요. 17 나오고 어느 쪽으로 재느냐 조금 자른 것 같아요. 주물럭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주 근사합니다. 화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이런 분 대품무신기 아주 좋은 화분이고 다리도 편하게 생겼습니다. 한 개당 6만원씩에 가격도 괜찮습니다. 한 개당 6만원씩입니다. 6만원이지만은 55,000원씩 가겠습니다. 홍접은 멋있죠. 아주 근사하죠. 근사한 화분입니다. 아주 어느 쪽으로 봐도 놓고 봐도 근사한 화분입니다. 한 분이 나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키도 한번 재드릴게요. 키도 16 보시면 됩니다. 16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좋아서 이거는 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17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것도 그런 분이에요. 한 개당 6만원이지만은 55,000원씩 가겠습니다. 2종 하면은 11만원에 갈게요. 네, 예쁜 수제 공방분들 많이 소개했고요. 수제 공방분들도 전부 다 할인해 드렸습니다. 오늘이요. 추석 세고 나서 가벼운 주머니를 생각해서 제가 다들 할인했습니다. 네, 예쁜 애들 찜하셔가지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분 주문 방법은 위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문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